그냥 막 던져버려. 야, 둘이 닥쳐. 야, 그래. 이거야. 아! 이렇게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나오셨네. 아, 또 이렇게 화면에서 많이 뵀던 분. 아유, 원래 좋았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실물 진짜 예뻐요. 아, 아니요, 훨씬 더 저 키가 크시네요. 아, 네, 제가. 야, 다시 써봐. 아니, 나 오 마이 갓. 땅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서. 신발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없어. 제가 여러 거 있을게요. 구독자들한테 한번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이자 유튜버를 하고 있는 더짜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혹시 공식 인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아, 안녕. 빨리 하세요. 같이 하자. 시작. 안녕하세요.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반말하는 거.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크리스. 우리도 신리나 해봐. 신리나. 신리나 안녕. 집이 솔직히 너무 예뻐. 아~ 이게 무슨 펜션에 오는 줄 알았어. 우리 아빠가 건축 아시는 분이어갖고 직접 지으신 거야. 진짜로? 앞으로 엄마랑 아빠랑 죽을 때까지 살지. 아, 행복하게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여튼 그때까지 살려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제 내가 요리해 먹는 마당이에요. 그냥 한번 가볼까? 여기가 완전 내 공간이야. 어허. 근데 이렇게 집에 장작분하는 거 자체가 좀 특이한데? 밖에서 해먹는 데가 아닌데 내가 만들었어. 직접 만든 거야. 직접 만든 거야? 만든 거야? 이거 시멘트 벽돌이랑 해갖고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잘 만들었어. 카메라 이렇게 두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 삼각대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예요. 어떤 요리 준비한 거야 그러면? 오늘 먹을 요리는 돼지고기 김치찜인데 먹어본 적 있어? 한국에서 산 지 꽤 오래됐어. 난 6년 살았어. 6년 살았어. 그래, 안 먹어봤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본 적 있어. 오, 그럼 오늘 요리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네. 미안한데. 미안할 거야. 안심. 요리는 믿으면 안 되거든. 아, 그래? 내가 오늘 한번 평가해 볼게. 그래. 감사히 내가 만들어. 그 물을 세 개 같이 넣어도 돼? 세 개 다 넣어. 세 개 정도 넣고 묵은지라고 하는 건데 김치를 썩었어? 그 뭐라고 하지? 썩었어? 발효시켜? 발효 그 다음에 돼지고기 삼겹살. 야, 이거는 거의 뭐 독차의 트레이드 마크잖아. 보물이야. 여기다가 해먹으면 다 맛있어져. 음식이 이거 처음 봤어. 뚜껑 자체에다가 하는 건 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 이거 원래 조상님들이 다 하고 있어. 옛날부터 여기다가 다 해먹어. 진짜? 눈이 커서 그래. 근데 그런 속담이 있어. 연기는 잘생긴 사람한테 간다 그랬어. 아니야. 이거는 멸치 그거 모아놓은. 멸치. 이거 넣으면은 그 간칠만이라고. 약간 차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 차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 이렇게 넣고 칼질 잘해? 쟤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야, 잘해. 얘는 손으로 하거든.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이렇게 썰면 돼. 이렇게. 해본 사람이야 이거는. 아, 나도 해봤거든.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런 컨셉 생각나니? 처음에 그 버려진 이거 뚜껑을 주운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거든.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근데 이거 솔직히 프라이팬이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뚜껑으로 하면 맛이 달라지나? 이게 쎄잖아.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자세가 약간 철로 만든 거니까 그 열을 약간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 엄청 크다. 김치 엄청 크다. 와, 김치 다 넣었어. 이렇게. 김치는 많을수록 맛있어. 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좀 잡아줘봐. 야, 너 벤티 보라색이야?
누가 벤티 보라색이야? 어, 되게 보라네. 이제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어주세요, 박사님. 가위로 해야 되나? 아니, 그냥 통으로 넣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조져. 넣어? 어, 그냥 통으로 다 그냥 때려 박아. 알겠어. 산란자처럼 멋있게 그냥 막 던져버려. 던져버려. 야, 둘이 닥쳐. 야, 음식 이거 아니겠어. 와, 멋있긴 바, 바, 바. 하지, 이거 그렇지. 야생이잖아. 내가 보여줄게, 시범을. 아, 이렇게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톡과! 나레이션 좀 해주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아, 저는 댓글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덕자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심린 이제 얼굴은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멜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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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셀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셀리브레이션 형수 있어? 트워킹이라고 알아, 트워킹. 트워킹. 몰라. 엉덩이를 흔드는 섹시한 춤이거든. 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몸매가 좋아서 섹시. 내가 알려줄게. 트워킹 할 수 있어? 오케이. 헤이. 따라야지. 따라야지. 따라야돼? 어, 빨리 잡아. 엉덩이. 아이, 별풍선 받았으니까. 별풍선 받았잖아. 이렇게 하고 엉덩이를 흔들어. 잠깐만. 엉덩이 빼고 다 흔들려 지금. 아니야, 엉덩이만 흔든 거야. 엉덩이 흔들려. 엉덩이 흔들어. 빨리 엉덩이. 이게 섹시한 춤이야.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나는 50만 명. 절반 정도 좀 주면 안 될까? 근데 나는 3년 정도 했어. 첫 연상 올렸을 때.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 맨 처음에 딱 켜잖아. 그렇지. 아무도 안 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 아무도 안 봐서. 원래 덕자의 콘텐츠는 이제 먹방 쪽이 아니었지. 원래는 섹시. 섹시 춤을 하는. 방금 같으면 그러니까 진지하게 섹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섹시 디바 되고 싶어 했지. 나 몸매가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리로 바꿨어. 지금도 요리하다가 춤추잖아? 그 시청자들이 나가. 최고 기록 4,000명까지 나가더라. 10초 만에 4,000명 나갔어. 맛술이라는 건데, 이거는 매시청이라는 건데. 오, 약간 보도주스 같아. 그런 느낌이야. 가진 마늘. 이거는 한국 요리에 빠질 수 없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두 분 넣으면 끝. 내가 할까? 이게 뭐야, 이게? 조심해. 드디어 상남자 느낌이 나는데. 드디어 상남자 느낌이 나는데. 그러네. 이렇게 이런 전화도 있어? 이런 전화도 돼? 아니면 이렇게 눈치를만. 오케이. 대충 넣어주세요. 과연. 맛있어? 아, 잠깐만. 이상한 맛이 나는데? 난 맛있는데? 난 나름대로 맛있어. 아, 그래? 나는 맛있어. 좀 신 맛이 좀 있기는 있어. 좀 쉬어. 그때 좀 그때 약간 그 신 맛이 들어. 내가 고쳐줄게. 젓가락 사용할 줄 알아? 나는 할 수 사용할 수. 아니, 나는 6년 살았다니까. 아, 그래? 한국에. 해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왜? 아니 왜 자기야? 이렇게 이런 성능도 있지? 응, 딱 좋아요. 여기서 쭉쭉쭉쭉쭉 하면 다시 잡을 필요가 없어. 야, 보통은 한국에서는 막내가 하거든? 내가? 아, 미안해. 야, 어디서 꼰대치야. 아, 여기서 이거 꿀다리 있잖아. 여기 이제 먹어볼까? 그래. 내가 떠줄까? 여기서 떠먹어. 아니, 잠깐만. 떠줄까라고 하지 않았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아니요. 떠줄까라고 했는데. 아니,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알아서 하라는 잘 먹겠습니다.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냄새가 또 이게 김치찌개 냄새인데. 맛있어. 오, 괜찮은데? 진짜 맛있는 거야? 아니면 방송용 맛있는 거야? 아니요, 맛있어. 고기 맛있어. 지금까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정말? 맛있다. 제대로다. 고기, 제대로야. 고기 맛있지? 와, 맨날 이렇게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거 뚜껑 인터넷에서 봐라. 이거 얼마 하게? 한 5만, 6만 정도 되지 않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쌀 것 같아. 6천원. 6천원? 아니, 농담이야? 눈빛으로 욕했어, 나는. 아니야, 20만원. 진짜? 야, 이거 만약에 오늘 훔쳐가면 안 돼. 오늘 밥지 안 해두면 우리 홈역 가는 거야. 방송할 때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요? 아니, 보현이 방송 많이 해왔는데 왜 점프하지? 나 안 할래. 병카를 한 번 해줘. 맛 없어?
야, 아픈 할아버지가 식사할 때 약간 아니야 아니야 병 나으려고 치료하는 느낌이야. 아니야 나는 아니 아니 아니야. 독자가 했던 말 중에 한 영상에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글쎄 너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 방송 안 하려고 했어. 네. 그 영상을 보고 오히려 응원을 하러 오신 다른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신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너무 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 싫은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활동 멈췄다가 다시 이제 복귀할 때가 있었잖아.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솔직히. 아, 처음에 맨날 술을 한 달 동안 내내 먹었어. 진짜로? 어떤 거?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복귀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어땠어? 되게 좋아해. 좋았지. 오랜만에 눈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감동적이어갖고 한 6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계속 똑같이 나 좋아해줘갖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을 때였어. 크리스마스 날에 내가 어떤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온 거야. 저기요. 네?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왜 한복을 안 입고 계세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왜요? 이랬더니 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무조건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다고. 정말? 그래서 내가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복 입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건 지금 밖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한복을 입을 거다. 그게 나 순수하게 믿었다? 근처에 한복을 파는 가게 운영을 하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요? 그래서 내가 나 가서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내가 한복도 입어보고 먹어 싶어. 어떤 가게도 아니고 그냥 건물에 간 거야. 안에는 다 흰색인 거야. 다 테이블 다 모두 흰색인 거야. 한복을 줄 테니까 여기 이 작은 봉투 안에 원하는 만큼을 넣어라. 줬어? 5만 원 냈어. 에이. 이게 또 멕시코였으면 거기서 돈 무조건 줘야 빠져나갈 수 있거든. 뭔지 알지? 약간 뭔지 납치 알지? 당한 약간 납치지 납치. 그래서 탁 들어갔더니 한복을 입혀줬어. 근데 행복한 거야 내가 조금. 아까 우와 점이잖아.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한복을 입으니까 나도 행복한 거야. 흰색 한복을 입으니까 맹 그때 제사상 하나 있는데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에 불러 어떤 총회를 태우면서 그래야 내 기도 하늘까지 갈 수 있다고. 갑자기? 난 이제 한국 크리스마스 문화 되게 신비롭다 생각했다. 진짜 되게 문화가 다르다. 와 아직 그 사진 있다? 흰색 한복을 입고 있는데 세상에 행복해요. 방송할 때 혼자 하면 오디오를 다 채워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 아니야 나는 말이 진짜 많아. 그렇게 보이지. 너무 허전하지 않아? 댓글이 있다가 방송 졸려를 딱 누르면 되게 외로워. 나밖에 없잖아. 아 엄청 시끄럽게 하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외롭고 슬펐는데 지금은 적응이 됐어. 독자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청자 씨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고 그러면 뭐 댓글 씨라고 하면 이상하고. 최근에 고민 같은 게 있어? 바로 취업을 해갖고 공부를 안 해봤거든. 대학교를 안 다녔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다시 대학교를 가요. 대학교 가는 게 되게 좋은데 이유가 만약에 나이가 먹어서 가고 싶으면. 그럼 전공을 어떤 걸 하고 싶어? 과학. 어떤 과학? 나는 우주. 와 멋있다. 우주는 왜? 나 좀 나가고 싶어? 야 나 이 지구를 떠날래. 지구는 너무 이제 시시해. 재미없구나 여기는. 아 근데 세상을 다 못 봤잖아 아직도. 아 근데 볼 수 없어. 대충 느낌이 와. 대충 느낌이 와. 우리 천안에 오면 전화할 거야. 같이 밥 먹자. 그때 너 나와. 뭐 연락처 이런 거 다 주고받고 해야 돼. 왜냐면 진짜 밥진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엄청 신중하게 해야겠네. 덕차의 표정은? 이런 결과 처음 나왔어. 둘 다 할 필요는 없잖아. 알아 나만 있으면 돼. 그치? 나 한 명만 해도 되는 거야? 누구인지 아직 말씀 안 해. 내가 뒤에서 적을게. 눈 감고 있어봐. 어깨에 손 올려줄게. 어깨 손을 준다. 자. 두구. 자. 아 왜? 아 마지막 공약 한 마디씩. 이행시 하겠습니다. 네. 덕차. 덕. 덕차야. 자. 자기를 사랑한 거 알지? 타자! 네. 확실히
마지막 한마디. 아, 나는 진짜 덕자씨가 맑고 편안한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 시간 초과했습니다. 시간 초과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영혼이 없잖아. 영혼 가득했어. 아니, 완전 진짜... 영혼 그 자체. 여기가 있어야겠다. 아. 일단 선택할게. 덕자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와! 어, 야, 감탄을 했어! 아, 감탄을 했어! 아니, 왜 그. 남자친구야! 아, 남자친구야! 그, 근데 왜 갑자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아, 그래? 팬분들한테. 아, 제 팬분들한테요? 무슨 얘기를 해요? 평소에 직접 하지 못했던 말? 아, 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비밀이었어요. 저 팬티 색깔도 얘기해요.